노후 주택이 많은 도심 정비 방식으로 소규모 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재개발에 비해 비용과 갈등이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건축 규제가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택지 소유자끼리 협의해 이런 규제들을 완화하는 제도가 영주에 도입됐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오래된 주택들이 밀집한 영주시의 도심 정비 구역입니다. 재건축을 하려고 해도 1조권 규제에 따른 건축물 이격거리와 주차장 의무 면적을 빼고 나면 건축이 가능한 면적은 대지의 반도 안 됩니다. 소규모 필지에서는 10cm 그다음에 1m 이런 치수들이 상당한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이 됩니다. 도심 정비가 잘 안 되는 이유였는데 최근 이런 규제를 비켜갈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습니다. 영주 등 전국 5개 도시에서 시범 실시 중인 건축협정제도로 이웃한 택지와 서로 비교 우위에 있는 규제 내용을 거래해서 이익을 나눠갖는 제도입니다. 영주의 이 집은 이웃집의 건축 높이를 높여주는 대신 주차장 부지를 함께 사용하고 1조권 적용도 완화해 건폐율을 높이는 효과를 봤습니다. 주차 구역을 저희 그 땅에서 하게 되면은 실제 그 저 주거 면적이 나오질 않은 관계로 해서 그렇게 해답 제도가 생겨가지고 아주 무난하게. 이 제도를 활용하면 건축이 금지된 맹지에 신규 건축도 가능합니다. 다만 난개발 우려를 감안해 재정비 촉진 구역 등 도시 관리 계획이 수립된 곳에 한정됩니다. 필지 단위 주택 계량 여건이 개선되는 도시재생사업 지역으로 미접도 필지라든지 협소 필지, 부정형 필지에 대하여 건축 행위가 가능한. 두 개 필지를 하나로 간주하는 제도 특성상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한쪽 필지에 몰아주는 것도 가능해서 소규모 재건축을 통한 도심 재정비에 적지 않은 동력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